부활의 기쁜 아침입니다.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밝고 빛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절망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찾아오셔서 부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진리를 따라 살지 못했고 제 욕심에 따라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이제는 부활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견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곳곳마다 긍휼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들도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맡겨주신 삶을 보내심의 선한 뜻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과 신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5면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신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며 시장 앞을 지나가며 그곳에 펼쳐진 봄나물들을 봅니다. 냉이며 달래며 쑥이며 취나물, 미나리, 두릅, 머위, 민들레, 돌나물 엉클어져 자유롭고 편안함이 봄 기운을 절로 느끼게 합니다. 봄나물에서 지난 겨울 동안 부산하게 맨몸으로 땅을 뚫고 올라온 흔적이 보이는 듯하여서 참으로 사랑스럽고 애착이 갑니다. 그저 한 움큼 사서 집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거친 흙을 뚫고 올라온 연한 줄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나물의 새순들이 땅 속에서 딱딱한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을 지레 포기했다면 생의 향기는 기대할 수 없고 그저 땅 속에서 썩고 말았을 것입니다. 봄나물은 생명이 있어 엷은 향이 우러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이 희망의 향기로 죽음이 생명의 향기로 다가온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메시지입니까? 부활이 있기에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봄나물이 봄의 향기를 전하듯 부활의 소식은 삶의 향기를 전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난 감격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이 향기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를 바 없을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되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분명한 사건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만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나에게 부활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권세가들, 유명한 학자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제자들에게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만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서 부활 소식은 전해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이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하여 그 이야기를 들어 아는 사람은 있어도 그것을 체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신자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헌과 기도와 신앙 고백을 열렬히 외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한다 해서 그것이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체험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그분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말하지요. 마태복음 28장 6절로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자들이 한평생을 거하던 그 자리, 늘 있던 그곳,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일상의 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가슴 조이시며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곳,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며 증거하시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던 바로 그 현장,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다니던 곳에 우리들의 아픈 이웃이 있고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른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나요? 동굴 속이었나요?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부활은 옛날 이야기도 또 나중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바로 지금 이곳의 일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넘겨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그 갈릴리에서 섬기며 사랑할 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이웃사랑 없이는 부활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듯 모든 부활 이야기는 공허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사명까지도 잊고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그 사명을 주신 갈릴리로 다시 부르심으로 그곳에서 다시금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 무력하고 침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지 의심스럽고 이제는 그만 그 일을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그저 이전과 같이 다시 고기 잡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리하시다면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만나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도 여전히 그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흔히 객지에 나가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고향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도 다 벗어던져버리고 다시금 옛생활, 어부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향이 아니라 타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글자만 딱 더 넣으면 보다 표현이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이 그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도 우리들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사명을 받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그리고 부활하여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갈릴리는 곧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되새기는 그 자리, 그것을 재확인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렵고 곤고하며 의심이 가고 두려우십니까? 갈릴리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먹이시며 싸매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평안이며 또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만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올해도 별다르지 않게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며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교회 절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너무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때마다 찾아오는 교회 절기로 다가오는 것이지 나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때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마치 국경일처럼 그렇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부활의 감격이 넘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후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다시금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경 구절들을 차근차근 읽어내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내려가다 두 구절에서 저는 멈추어 섰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인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낱말이 있습니다. 평안 곧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안 또는 평화 이 말이 가지는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바로 평안,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함께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찾는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은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은 무덤에서 주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실들은 다 믿어도 부활은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생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2절로 23절, 20장 17절로 19절,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주님은 네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후 분명 주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주님이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 이후에 주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듯이 보여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 되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들 자신이 지금 이런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지금 주어진 삶의 상황에 놓여진 과제와 임무 그리고 일들에 파묻혀서 어쩌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난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여 내 앞에 서 계신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 9절의 본문은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은 원어 성경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카이, 이두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보라 예수께서 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봐라 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커다란 평안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참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 느끼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평화의 참맛을 볼 수 없으니 부활절은 그냥 매년 절기의 한 부분으로 지나쳐버리고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하냐라는 단어는 사실상 원어 성경에는 카이레테,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이 기뻐하라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무덤을 떠날 때에는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기뻐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이 그들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존재의 내용을 닫아버립니다. 존재 자체를 소멸시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러한 죽음의 상징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스스로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갈릴리의 길을 부활하셔서 먼저 가셨습니다. 부활하여 다시 갈 수 없던 모든 길을 앞서 가시며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막힌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길을 여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만남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주님과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과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죽음으로 인하여 단절된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만남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생생한 음성으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적으로 여겨졌던 사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갈릴리에 앞서가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십니다.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평안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염려, 무거운 짐과 핍박, 유혹이나 압력, 심지어는 이제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에서는 분명 인류가 마지막 때 태초 이래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지만 그 양태는 심판, 즉 영원한 형벌, 사망을 위한 것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죽음의 세력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았던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죽음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던 사망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쏟아내려지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환히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물러갔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철거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빛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시오. 훈훈하게 불어오는 부활의 기운을 호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죽음의 잔재들을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죽음의 독소인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을 모두 쫓아내십시오. 생명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들이 처한 이 땅, 우리들의 갈릴리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평안으로 평안하십시오. 카이레테,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길이 열려지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우리들이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갈릴리 그 장소에서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들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금의 상황들을 마주하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미물이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최고인 양 남을 인식하지도 배려하지도 않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동안의 예배드림이 그저 마음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민망한 예배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금 예배를 사모하는 이 심정이 그저 장소에 대한 어떠한 예식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일상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허황된 일들을 따르며 또한 신앙과 삶에 소홀히 하였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신앙에 열심을 내게 하시되 나만의 신앙 아니라 함께하고 품으며 내어주고 대접하며 나눠주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전하는 신앙과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회가 그동안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예배당 문이 닫힌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욱 세상을 품으며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질병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며 모쪼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의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자들을 속히 치유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도 도움과 나눔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힘과 용기를 더하시며 고통이 그들만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이 되어 그것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질병을 계기로
다시금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베풀며 스스로에 대하여는 절제하고 낮추며 양보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으나 이 땅의 백성들이 남을 생각하고 양보하며 함께 아파하고 서로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송 16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이며 빛이신 우리 주님은 사망에 갇히실 수 없었고 어둠 가운데 갇히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빛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부활하신 그 감격으로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정하여서 추정봉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정성껏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활 가운데 더욱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위하여 목적 봉헌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그 정성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미화를 위하여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그 정성을 보시고 그 가정도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린 그 가정도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드립니다. 드린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며 든든하게 하시고 드린 가정도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온 정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와 또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에서는 이제 4월 19일 이후로 순차적으로 새벽 기도회부터 이제 예배를 열려고 합니다. 4월 19일까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참아주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별다른 변화 없이 4월 19일 이후 20일 새벽 기도부터 잘 예배가 열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새벽 기도회부터 현장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단 4월 20일 이후에 정부에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시에는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주기도문 찬양 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외아들을 기꺼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교통 감사함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전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당원들과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청계 성도들과 한국교인들과 지금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오대한국 대주에서 선교를 하느라고 수고하신 선교사들과 선교지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에 허덕이는 모든 환자들과 유가족들과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기뻐하라 하였건만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하 속에 있는 북한 하늘 밑에 있는 우리 동포 형제자매들과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 여러 가지 실은 역경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이어질 우리의 영원한 조국 자유민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